안녕하세요. 감지장 TV의 감지장입니다. 자, 이렇게 3번부터 그러니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네요. 자, 동해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삼등 관열차 차를 타고 자 신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서 네 강원도 강릉 소금강 캠핑장으로 네, 삼산 캠핑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소금강 계곡과 또 동해바다에서 힐링하고 행복한 휴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우리 멋있게 전용으로 지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소금강 계곡에서 시원하게 네. 삼복도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요. 네. 지금 음식이랑 네. 장비를 캠핑 장비를 지금 한차 이빨 싣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한차 이빨 싣어서 차가 아주 묵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삼산 캠핑장에서 재미나는 캠핑 요리와 캠핑 생활 멋있는 영상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운전하면서 신나게 떠나보겠습니다. 동해바다로 갑니다. 아주 구름도 멋있게 떠 있네요. 아, 지금 어둑어둑 해가 기울고 있는데요. 네. 자, 열심히 달려서 안전운전 하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인데 이렇게 차들이 많이 막히네요. 자,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는 길. 네. 자, 휴가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차들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네. 자, 야간 운전으로, 자, 올빼미가 되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들 휴가 떠나는 차들 같습니다. 네. 자, 동해 바다로 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하늘은 아주 쾌청하게 맑았는데요. 자, 휴가 기간 동안에 비가 안 오기를 바라면서 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하늘은 아주 맑게 화창한 날씨네요. 자, 이제는 폭염경보, 네, 폭염경보가 내렸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렸다고 전광판에 뜨고 있습니다. 자, 원주, 강릉, 네,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 원주, 네, 광주 원주 초라이시, 초라이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라이시 왔습니다. 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인데요. 8시인데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아주 휴가철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고급히 튀어드네요, 차가. 아우. 추워서도 안 입는 거죠. 겁없이 터널 내에서 겁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동양평. 네, 양평 휴게소. 양평 휴게소에서 잠깐, 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휴게소입니다. 양평 휴게소. 양평 휴게소의 먹거리입니다. 유천냉면이요. 1982년에 생긴 유천냉면. 네. 자, 맛있게 생겼네요. 여기는 몽불 순두부 솥밥. 네. 이렇게 양평 해장국, 양평 휴게소의 먹거리. 네. 자, 양평 휴게소에는 대를 이어 이은 전통미마 양평 서울 해장국. 네. 이게 최고죠. 양평 서울 해장국. 아주 유명한 양평 해장국 양평입니다. 네. 맛집. 한우 담은 장터국밥. 네. 초특선. 네. 이렇게 장터국밥도 있고. 네. 한우 담은 장터국밥. 네. 이렇게 양평 휴게소에 먹거리들입니다. 네. 양평 휴게소의 먹거리. 네. 휴게소 먹거리는 우동이 최고죠. 우동. 네. 자, 마라탕도 있고, 우동도 있고요. 자, 휴게소에서 낭만이 머무는 양평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자,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막힘없이 정체없이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자, 원주까지 왔습니다. 거의 3분의 1을 왔습니다. 자, 이제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다 와서 영동 고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진부로 왔습니다. 진부 IC에서 소금강 진부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부 IC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해발 800m입니다. 야,
진고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바로 밑이죠. 자, 해발 800m 오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발 900m. 자, 해발 900m까지 올라왔습니다. 해발 900m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여기는 진곡의 정상입니다. 정상 해발 960m. 네. 자, 드디어 강릉시가 왔네. 해발 960m, 오대산 국립공원. 네. 자, 정상이 왔습니다. 자,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진곡의 정상에서 강릉시 연곤명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빛나시 좀 떨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네. 자, 진곡의 정상. 굽이 내려가는 도로인데요. 자, 아주 꼬불꼬불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삼산 야영장. 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삼산 야영장. 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삼산 캠핑장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13번 사이트,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 바로 밑에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네, 자, 계곡이 흘러가는 곳. 네. 이렇게 아주 아람들이 소나무 숲에 이렇게 사이트를 예약을 해가지고, 네, 지금 왔는데요. 네, 자, 이렇게 사이트에다가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산 캠핑장에 지금 텐트를 어느 정도 쳤습니다. 자, 시원한 계곡물 옆에 바로 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네, 자, 이렇게 아주 한 살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져와서, 자, 캠핑장에서 먹는 첫끼를 이렇게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른 반찬도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쭈꾸미 볶음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꾸미 볶음 해가지고, 네. 자, 캠핑장에서 먹는 첫 음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 예. 시원한 계곡 옆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구축해 놨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주꾸미 볶음. 오늘의 메뉴는 주꾸미 볶음입니다. 네.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캠핑장에서 먹는 요리, 첫 번째 요리입니다. 네, 주꾸미 볶음입니다. 네, 자, 주꾸미, 불향이 가득한 주꾸미
주꾸미 볶음. 네. 자, 주꾸미 볶음으로 콩밥. 네. 잡곡밥에 콩밥에. 자, 이렇게 반찬도 가져왔고요. 네. 자, 이렇게 캠핑장에서 먹는 첫 번째 요리. 네. 주꾸미 볶음입니다. 네.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날씨가 아주, 오늘 아주 엄청 더운데요. 네. 자, 이렇게 소나무 밑에, 네. 자, 계곡이 흐르는, 이렇게 사람들이 소나무 밑에다가 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사이트 구축해가지고 지금, 점심을 먹습니다. 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맛있네요. 네. 주꾸미 볶음 아주, 아, 맛있네요. 불향이 아주 확 나는데, 네. 칼칼한 게, 아, 맛있습니다. 네. 아, 예. 주꾸미 볶음 아주 맛있네요. 네. 자, 맛있게 먹으면서 힐링 캠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맛있습니다. 네.